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 초등학생 친구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상어를 잡았다는 소식인데요. 자,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말고도 대단한 친구를 잡았고요. 전에 저희 샵에 와서 딱종새우, 여기 사진에 보이는 딱종새우를 선물해준 친구인데 덤빌리버블입니다. 어쨌든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잠시만 땅땅 눌러주세요. 짜잔, 형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저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여기 사육방이야? 네. 우와, 와 장난 아닌데? 야, 우와, 여기 거의 수족관이다. 오, 이거야? 네. 와, 이거 무슨 상어니? 까치상어. 까치상어? 네. 이거 그거 아쿠아리움에 가면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아쿠아리움에 가면 있어. 만질 수 있는 거. 여기 망둥어가 알 났어요. 여기 거기 뒤에다가. 아, 뭐라고? 망둥어가 알을 낳았다고? 네. 어딨어 알이? 근데 알 여기 뒤에 있었는데 엄마가 다 부화된 거는 같은데 얘네가 잡아먹었나? 아, 잡아먹었기도 하고 부화한 거 같기도 하고? 네.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투명한 부분, 저 부분에 알을 낳았었다고 합니다. 망둥어를 알을 낳았는데 지금 서로 잡아먹은 건지 개들이 뜯어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알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성공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혹시 이것도 잡은 거니? 아, 이건 아니야? 거예요. 저 이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물자라도 있고 다슬기도 있고. 아, 우와, 이게 청개구리구나. 여기에 오, 장구애비까지. 아, 진짜 커먼머스크 터틀까지 있고요. 여기는 보석거북이도 있고요. 와, 여기 가재도 있어요. 가재. 이거 클라키인가? 고스트인가? 화이트 클라키? 아, 야, 서준아. 진짜 작은 거. 너 진짜 꿈의 방을 갖고 있구나. 이게 대단한 거는 이거 어떻게 잡았어요, 친구? 상어를. 그냥 잡았어요, 상어를? 네. 무섭지 않으셨나?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큰 상어는 아닌데 확실히 상어이고,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m 좀 넘게 자라는 걸로 알아요. 1m 50. 그치? 상어는 상어고요. 이거 말고 또 대단한 거 잡았다면서요. 어, 여기 배. 이거 베도라치 아닙니까? 베도라치. 그때 저한테 베도라치 선물 하나 주셨잖아요. 그쵸? 네. 베도라치랑 형도 요번에 그 거기 가서 잡았거든요. 페루질 가서. 꽃지 해수욕장. 아, 꽃지 해수욕장 가서 잡았는데, 와, 이거 상어 진짜 대단하네요. 나중에 1m까지 키워서 아쿠아리움 하나 만들죠. 그리고 혹시 이거 특별한 게 이겁니까? 특별한 거 잡았어요? 네, 이거 뱀장어. 어? 뱀장어예요? 네. 장어가? 붕장어. 붕장어? 네. 그거 왔는데요. 기포기가 망가져서 죽었어요. 아, 친구도 잡았는데? 네. 그거 어떻게 잡았어요? 바다에서 해루질로 잡은 손으로. 거예요? 아니면 손으로. 그냥 웅덩이에 갇혀있는 거 잡았어요? 아침에 흐르는 걸 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 그냥 손으로 그냥. 아, 그냥 달려가는 거를 뛰어들어서 잡았어? 네. 대단한데? 그냥 그렇게 잡아요. 엄청 빨라요. 야, 여러분들 이 친구가 지금 사이즈는 작은 편인데요. 그 혹시 먹이도 많이 먹여봤어요? 네, 먹이. 아, 생물 오징어 먹였어요? 네. 거기 해루질 가서 갑오징어도 잡았는데 죽었어요. 해루질에서 갑오징어도 잡았다고? 네, 죽었어요. 됐고. 아니, 못 잡는 게 뭐야? 상어가. 오, 요거는. 얘도 주름이 생겼어요. 원래 별막 제 아는 붕어 할아버지들에서 잡은 거라. 여기 폴립테로스. 폴립테로스가 어딨어? 여기 조그만 애기? 아, 여기 네. 있구나. 고대어랑 붕어랑 만나는 이 기묘한 장면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잘 어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세팅을 좀 약간 정성스럽게 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땅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네. 땅강아지는 먹이 뭐 주고 있어요? 지렁이 그
밭에서 아, 너 그래서 아까 입구에서 지렁이 잡는다는 게 그거였어? 네. 야. 또 들으셨네? 형 손으로 형 손 해도 되죠? 네. 어, 굴이 뽀갈랐어. 굴이 뽀갈랐어요. 오, 얘가 성체네. 날개 있는 네. 친구가 성체. 얘가 아, 그 삐뚤어 나왔어? 와, 자 여러분들 여기 새끼 있어요. 약간 귀뚜라미 같이 생겼는데. 아, 이게 새끼구나. 진짜 1위네. 진짜 작다. 아, 부피. 체리밥이랑. 아, 열대어도 기르고 있구나. 근데 이 친구들이 여름에 온도 좀 많이 낮춰줘야 돼서 아마 조금 신경 써야 될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아, 2년 길렀어요? 탈피도 많이 했어요? 네. 아, 요거는. 에메랄드. 저때 우리 샵에 마지막 두 마리 남았던 그 친구들이네. 에메랄드 스위프트. 얘네가 발색이 진짜 이뻐가지고 이거 보세요. 저는 왜 이 친구들이 왜 저렴한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꼬리가 되게 영롱한 색깔이 있어요. 약간 에메랄드 색깔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꼬리 치는데 귀여워. 이쁘죠? 되게 발색이 엄청 예뻐요. 아니 나 상어보러 왔다가 이게 나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아 만주전박이구나. 네. 아. 귀여워. 신전박이 꼬마지. 나 만주전박이 키우는데 번데기 다 됐어. 귀여워. 야 상어 먹이준대요 친구가. 우리 초등학생 친구인데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관리도 하나하나 잘하고. 오. 상어 잘 먹는다고 들어오는데. 야, 근데 진짜 활발하다. 오, 오, 뭐야, 뭐야. 오, 먹으려고 했었어, 방금. 야, 힘이 왜 이렇게 세냐? 몰라. 대꼬지에 힘이 없었어요. 대꼬지는 힘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에서 딱. 어, 먹은 거 아니야? 먹었어. 어, 먹었어. 오, 또 먹었어. 또 진짜 잘 먹었어. 야, 야, 1m 금방 가겠는데? 네. 아? 아, 근데 수조가 조금은 잘 못 간대요. 어? 잘 안 큰대요. 수조가 좀 수조 바꿔줘요. 아, 수조가 좀 작아서. 네. 근데 수조가 조금 작아 보이긴 한다. 얘가 조금만 헤엄치면은 머리가 다니까 나중에 큰 걸로 옮겨줘요. 이 친구는 진짜 평생 길러도 되겠네. 전체적으로 진짜 애들이 활성도라이 나네요. 굉장히 활발합니다. 힘이 좋고. 어떻게 잡지?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자, 우리 서준이가 나중에 상어 한 마리 더 잡으면 번식 도전에 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까치 상어를 잡아서 기르고 있는 친구는 아마 전국에 한 명뿐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와, 여기는, 어? 이거 그거다. 그거 내가 형이 거기 가서 봤거든. 이게 가이앙. 얘가 무슨 나이프인데? 인디언 나이프. 얘가 엔젤. 피시. 자, 집에 생물이 많구나. 바닷가에서 잡은 것도 그냥 바다에서 해초? 아, 이거 뭐지? 그냥 찍어온 거. 그냥 10년 살았다고? 거북이 10년 산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야, 바다 거북이 아니야? 바다 거북이에요. 여기 멸종된 거북이. 야, 눈 빨개. 알비노네. 네. 아 진짜? 너 직접 채집한 거니 아니면 뭐? 애벌레 채집해서 부화시키는 거. 아 사슴벌레는 이제 형 전공이지. 이번에 가서 또 여기 잡아올 텐데. 엄마가 몇 시에 진짜 크네. 뭐 시에 갈 거예요? 내일. 이거 한 4.3. 크게 있잖아. 자 이거는. 어? 옮겨줬어요? 얘가 4.1. 4.1. 한번 재보자. 아, 3.9야? 3.94. 아, 딱 맞췄어야 되는데. 아. 아, 이건 마. 아, 이건 마트 산지. 마트에서 2년째 키우는 애. 아, 2년 됐어요? 네. 두 살이에요? 오, 두 살 찍으면 우리도 힘이 좋다잉. 20살. 근데 넓적 사슴벌레가 1, 2년인데. 어, 아니 근데 이제 좀 늙은 개체라고 해야 되지? 2년 살았으니까. 네. 걔보다 오래 살았네. 근데 힘이 그냥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애처럼 힘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렇게 찍잖아.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얼굴도 다 아, 여기? 여기?
아 흉터 나오게 해줄게 나중에. 지금 나도 안 나와 여기만 빼. 아 친구 나중에 상어 한 마리 더 잡아오세요. 네. 가을에 한 번 더 갈 건데. 그때 시간 내면 같이 가볼게. 갈 때 막 형한테 연락해 주세요. 상어 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네. 달려갈게. 달려갈 건데? 응. 아, 진짜로? 달려갈게요.